오늘 제가 주문한 신발이 왔는데, 원래는 리셀 하려고 산 거거든요. 사이즈를 좀 작게 사서, 웬만해서 신어봐서 작으면은 그냥 리셀 하려고 산 건데, 분명히 반 사이즈 다운 이렇게, 원래 제가 사이즈 9를 신는데, 8.5를 산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냥 리셀해야지 봤는데, 신발이 딱 맞아. 앞에 발각도 많이 넘고, 내가 사이즈가 9가 아닌가 봐. 그래서 지금 이거를, 저기, 리셀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건데, 리복. 인스타 그 퓨리거든요? 펌프 퓨리? 근데 그냥 펌프 퓨리가 아니라, 이거, 마스터 마인드. 근데 지금 신고 있는데, 보시면, 이게 되게 거의 신지도 않은 이새 거랑 새 거? 완전 새거 같은데 이새 거와 같은 그 신발이 박스랑 같이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. 의외로 울트라 부스트보다 싸게 한 150불이었나? 그래서 이 해골이 너무 간지가 나서 이 전체 실루엣이랑 또 완전 껌해가지고. 그래서 안 맞으면 리셀해야지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맞아서 지금 신을까 말까 고민 중인 신발입니다. 여기 보면 또 무슨 뭐 리저브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게 뭐 원래 달려 있는 건지 그냥 단 건지 모르겠고, 그리고 아까 해봤는데 펌프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바람 소리는 되는데 이 뭐가 채워지는 느낌도 안 들고, 그리고 이 이제 뭐 누르면 바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안 되고, 근데 뭐 딱히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. 간지나죠? 간지. 그리고 또 다른 신발이랑 비교를 해보자면,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지 700 이너시아. 이것도 존나 예쁘죠? 이게 사이즈 9인데, 바닥 개더럽고, 이거 좀 신어서. 사이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, 약간 작나? 약간 작은, 작네, 약간. 근데 이게 원래 워낙 청키한 수준이니까, 그거 감안하고도 별로 체가 좀 나나? 별로 체가 안 나가지고, 그것도 신어봤을 때, 작은 느낌이 안 들어요. 이, 퓨리 산 걸. 그래가지고, 이거를 리셀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, 지금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냥 제가 신고 싶네요. 리셀 안할것 같습니다. 갑자기 생각. 그래서 처음에 뭐, 근데 이거 왜 여기 이 밑에가 왜 이거 인스타 퓨리를 안 신어, 이게 처음이거든요 인스타 퓨리. 근데 이 약간 여기가 조금 그래. 여기까지 좀 이렇게 딱 있었으면은 채워져 있었으면 좀 간지났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뭐이 간지는 여기서 나오니까 내 생각엔 여기랑 여기. 그리고 안에 간지나게 마스터마인드 리복 클래식이라고 돼 있어요. 여기는 또 무슨 뭐 쿠션 같은 게 있고요. 어쨌든 어떻게 그냥 자랑? 스니커 리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랑 리셀 하려다가 마음에 들어서 안할것 같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이게 착용했을 때 여기 이렇게 거울에 가까이 해야 되나? 대충 이런 느낌. 이렇게 해골도 약간 보이죠? 아씨, 해골. 약간 검은 양말이가 좀 간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여기다가 또 어디 그냥 대충 어디서 구매한 것도 그냥 맞는
마스터마인드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스터마인드 이렇게 옷이나 이런 뭐 바지 뭐 이런 건 비싼 건 없지만 그래도 싼 가격에 마스터마인드 약간 느낌 내볼 수 있다. 약간 작은 이렇게 보면 좀 간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실착. 이게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옆에 좀 아이씨 가방 랍시문스 이런 것처럼 옆에 약간 구멍이 이렇게 하나 살짝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얀 신발 이런 거 신는지 모르겠는데 색깔 있는 신발보다 그냥 이렇게 아예 검정 양말을 이런 신는 게좀 간지나는 것 같아요.